안녕하십니까, 장양재인입니다. 표고버섯이 엄청 튼실하죠?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어 감기 같은 잔병치레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딱 좋은 뜨끈한 생표고버섯국을 만들어 볼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이 팔팔 끓을 때 유부를 넣어주세요. 여기 데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유부가 있어서 유부를 사용하는데 두부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데쳐지면 건져주세요. 숫자로 꾹꾹 눌러서 짜주시면 돼요. 좀 큰 거는 6개로 잘라주시고요. 작은 거는 4개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당근은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유부는 이렇게 길게 길게 잘라주세요. 두부는 깍둑으로 썰어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계란 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계란 풀 겁니다. 매운 고추 어서 썰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소금 약간. 약간만 넣어 주세요. 살짝. 참기름 약간. 약간, 추도 약간 넣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육수 부어주시고, 불 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아예 간을 해주세요. 소금하고 간장. 그냥. 넣어서 끓여주세요. 모자르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자, 당근. 자, 당근이 펄펄 끓으면 표고 넣어주세요. 유부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표고와 유부가 펄펄 끓으면 이제 파, 마늘, 홍고추 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펄펄 끓으면 간 한번 봐주세요. 요때 고치시면 돼요. 엄청 시원해. 간은 필요 없어요. 그래. 딱 좋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펄펄 끓으면 그 다음 볶겠어요. 자, 이제 계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붓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서 갈치듯이, 줄알치듯이. 그리고 젖지 않으셔야 돼요. 자, 시골에 사는 그 프리미엄이 바로 이렇게 표고를 많이 갖다 주셔서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냄새가 정말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맛있게 먹겠습니다. 생표고국 드세요. 드셔보셔.
이거 뜨거울 때 사실 이 국물 하셔가지고 소면 넣으셔도 되고요. 또 떡국에도 괜찮아요. 저희는 겨울에 끓여놓고 떡도 넣어서 먹고 어떤 때는 지금 저희는 유부를 넣지만 두부를 좀 많이 넣으면 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드셔도 돼요. 아우 시원해요. 저거 씹어봤어? 쫄깃쫄깃해요. 근데 연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정량이 덜 보고 마른 표고 갖고 하면 어때요? 이러는데 이건 마른 표고보다는 생표고가 맛있어요. 진짜요? 생표고만의 네. 그게 있네요. 네.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마른 표고는 안만 잘 불려도 질깃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질깃한 듯하면서 이 금방 씹히는 그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